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1년 11월 21일 일요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이제 금요 경마, 토요 경마가 끝났습니다. 지금 뭐 과천도 그렇고 수도권이 이제 들어가서 그런지 상당히 많은 우리 조철스타일 팬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무엇보다도 반가운 게 2019년도에 끊어져 있던 그런 회원님들도 많이 또 들어오셔가지고 다들 건강하시구나 하고도 반가웠습니다. 자, 오늘 토요 경마 역시도 총 8개 경주가 적중이 됐는데 8개 경주가 적중이 됐는데 메인 승부 3개, A급 승부 2개 포함해 가지고 야, 8개가 적중을 했는데 주력으로 갖다 꽂은 게 2개밖에 없어요. 나머지가 다 파치기로 들어와 가지고 이게 진짜 대가리 쥐나네요. 좋은 배당이 1, 3착, 2, 3착 하고 방어마권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래도 뭐 다행히 환수가 좀 모자르는 방어는 한 개밖에 없었죠. 제주 경마. 자, 암튼 오늘 여러분들께 뭐 자랑할 만한 배당이 없어요. 기껏해야 뭐 열몇 배 정도 요런 건데 이거 갖고 택도 없습니다. 뭐 일곱 개가 아니라 여덟 개 이런 적중이 나오더라도 제대로 때려 먹은 거 3개, 4개가 훨씬 낫죠. 조철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배팅을 하는 그런 예상가기 때문에 아무리 적중이 많이 나와도 제가 돈을 못 따고 제가 딜딜하면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죠? 아무튼 오늘 일요 경마, 제가 오늘 문자 회원님들한테 마지막 문자를 보내드릴 때 내일은 좀 완짱완짱으로 깔끔하게 좀 달려보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요. 아무튼 큰 배당은 아니지만 완짱완짱으로 찍어먹는 게 돈이 되죠. 주력 한 방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오늘은 주력 한 방이 좀 모자랐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들어갈 이제 11월 셋째 주죠. 승부처. 과천이 2479 텐. 부산은 2경주, 4경주, 6경주고요. 메인 승부가 후반부에 있습니다. 7경주, 9경주, 10경주. 부산은 4경주와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가고. 자, 오늘 특히 부산 경마 6경주인가요? 대상 경주 있죠? 오너스컵 대상 경주. 딱 요번 경주는 배당으로 걸린 것 같아요. 오너스컵. 계속 배당, 대상 경주가 배당이 좀 딜딜했었는데, 자, 내일 펼쳐지는 부산 6경주 오너스컵에서는 배당이 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승부처 공지를 해드렸고, 자, 11월 21일 일요 경마 과천 2경주부터 오늘 첫 번째 승부처가 들어갑니다. 국산 육군 1200 별정 A형 경주고요. 자, 과천 2경주 첫 번째 승부 안말 경주입니다. 하여간 첫 번째 승부는 무조건 먹고 들어가야죠. 찍어 먹기가 됐건 달러박스가 됐건 무조건 먹고 들어가야 되는데, 자,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을 한 1번마 스위트캠프입니다. 스위트캠프. 최용구 마방의 안토니오 기수, 직전 경주에 안토니오하고 한번 발을 맞춰 봤었는데 다 와갖고 따였습니다. 다 와갖고 3착으로 따였는데, 자, 이번 경주에는 선행을 다툴 마필들이 전부 외곽으로 밀렸어요.
뭐 8번 월드 매니피, 아니면 뭐 10번 막 부스터 로켓 요 정도인데, 일단 1번 게이트에서 안토니오 기술, 특히 선행마 잘 타죠. 1번마 스위트 캠프, 별로 센 놈은 아니지만 편성을 잘 만났다. 2착 한번, 3착 한번 있는데 세번 뛰는 동안에, 자 1번마 스위트 캠프는 대가리가 왔는데, 자 후차권에 딱 요번에 때리고 받치기 두 방으로 갑니다. 때리고 받치기 두 방으로 가는데요. 자, 꼬랑지 후보권으로 먼저 이 3번마 실버스타가 있죠. 3번마 실버스타. 직전 경주에 이게 출발하면서 부딪혀가지고 후미권으로 밀려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아쉬운 4착이었는데, 자, 출발이 제대로 된다면 선취입 전개가 자유로운 마필이기 때문에, 자, 늘어난 경주거리 1200, 3번마 실버스타. 자, 거기에 6번마 시선주마 이마필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재철이가 발주가 좀 늦었어요. 인기 대가리 팔리고 부러졌던 마필인데, 직선에서 최선 다하면서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발주가 늦은 거를 만회하기는 좀 힘들었다. 자, 이번에 박으론 기수 안장으로 바꿨습니다. 자, 26조 안해양 마방에서, 안해양 마방이 요새 심심찮게 들어오더라고요. 마방이 좀 기가 살았나 봐요. 6번마 시선주마, 거기에 매니피새끼 8번마 월드 매니피. 뒷걸음은 좀 짧지만 일단 선행력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상대 세력들이 좀 약한 마필이라서 앞선에서 그냥 버틸 수도 있겠다. 자, 꾸역꾸역 선입 올라올 수 있는 9번마 빛의 대륙, 10번마 부스터 로켓. 자, 이 정도 마필들로 압축을 하는데요. 이 중에서 일단 또 10번마 부스터 로켓은, 우리 또 징검다리 팬 여러분들께 팁을 좀 드리면, 출추 공백이 좀 있는데, 이놈은 지금 여기는 후지 근육통으로 나왔죠. 좌우지 근육통. 아무튼 뒷다리가 조금 안 좋아가지고 공백이 좀 있다가 나온 마필입니다. 10번마 부스터 로켓. 이 마필은 차라리 김동수 기수하고 좀잘 맞아요. 서두르지 않고 참으면서 타면 되겠다. 자, 1번마 스윗 캠프 놓고 3번 실버 스타, 6번 시선 주마, 8번 월드 매니피, 9번 빛의 대륙, 10번 부스터 로켓. 자, 요한 5마리로 압축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일단 아마 이게 대끼리가 갈것 같은데요. 10번마 부스터 로켓. 대끼리가 갈것 같은 마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10번마 부스터 로켓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뒷다리가 좀안 좋아가지고 공백이 있다가 나왔다. 이 말을 왜 드리는지 여러분들이 잘 캐치하실 분들은 캐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경주 오늘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 때리고 받치기 깔끔하게 딱두 방인데요. 자, 1번 스위트 캠프 놓고 불안한 인기만 싹 꺾고 때리고 받치기 딱두방 깔끔하게 정리할 테니까요.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십시오.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 4경주입니다. 국산 5군의 1400 핸디캡. 기복 마필들의 접전입니다. 기복 마필들의 접전인데, 경마라는 거는 항상 편성이라는 게 있죠. 아무리 똥말이라도 나보다 더 똥말이 있으면 대가리가 오는 거고, 능력상 센 놈이라도 더센 놈들이 나오면 못 들어오는 게 경마죠. 자, 그래서 편성과 전개를 잘 봐야 된다. 자, 이번 경주 편성에 호기를 맞은 마필이 바로 박현우 기수가 기승을 한
4번마 MJ 베스트입니다. 배고픔 박현우 기수인데, 자, 이혁이가 못타가지고 박현우가 직전 경주 타면서 아쉬운 3차. 아마 박현우가 한번더 태워달라 그런 것 같아요. 9번 뛰는 동안 1, 2, 3착을 한 번씩 했습니다. 거기다 직전 경주에 요 4번마 MJ 베스트가 4착을 했는데, 직선에서 돌면서 채찍을 놓쳐가지고 좀 아쉬움이 남았었죠. 뭐 채찍을 놓치지 않았더라도 어차피 3착은 3착이었는데, 채찍을 놓치면서 조금 아쉬운 걸음이 남았었다. 이번 경주에는 만회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번마 MJ 베스트 여러분들께 대가리 추천을 드리면서, 자, 이번 경주도 최저배당으로 가는 놈이 바로 이 1번마 럭키 어필입니다. 럭키 어필. 바닥에서 올라오는 마필입니다. 바닥. 1400하고는 좀 어울리는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초반이 너무 느려가지고 이게 자력으로 올라오기에는 좀 깝깝하다. 상대 마필들이 좀 약하기 때문에 4번, 1번, 이게 아마 최저배당 갈것 같은데, 1번마 럭키 어필. 요것도 잘해야 받치기로만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그래서 4경주 역시도 2경주와 마찬가지로 찍어먹기 한 방. 다시 한번 연타로 때리러 들어가는 게 바로 4경주입니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4번마 1번마 럭키 어필. 이 마필을 좀 불안하게 보는 인기마다. 그래서 여기다가 딱 써놨죠. 럭키 어필에 MJ 베스트가 대끼리가 맞냐. 결론은 1번마 럭키 어필을 불안한 마필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잘해야 요거는 방어, 본전입니다. 자, 그래 놓고. 깔끔하게 지금 노릴 마필이 두 마리가 있습니다. 아나짜리가 지금 두 마리가 걸려 있는데, 두 마리가 걸려 있는데, 자, 그 중에 한 마리, 여러분들께, 우리 징검다리 팬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마필. 자, 바로 7번마 홀리데이 천. 배당이 좀 나올 겁니다. 조한별이, 임기현이, 박병윤이, 요번에 김동수인데요. 자, 이 홀리데이 참이 직전 경주에도 박병윤이가 후미로 좀 밀렸습니다. 얘가 7월 11일 경주. 자, 여기 땡큐 대천에 조이브라더 들어올 때. 이 홀리데이 참이라는 마필이 맛만 먹었으면 이거 최하 3차까지는 됐는데, 얼레벌레 하더라고요, 한별이가. 자, 23조. 23조 홀리데이 참 W입니다. 현장에서 이게 얼마나 팔려 나갈지 모르지만, 자, 일단 4번마 MJ 베스트에 노리는 놈 중에 한놈 4번마 MJ 베스트가 있고, 한 마리는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또 함께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승부로 들어가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 4경주 4번마 MJ 베스트 대가리에 대끼리 팔리는 1번마 럭키 어필. 현장에서 아예 꺾어버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받치기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아나짜리 7번마 홀리데이 참 여러분들께 추천을 또 드리면서, 나머지 한놈 아나짜리까지 해서 깔끔하게 찍어먹기 구멍 줄여가지고 오늘 두 번째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제 메인 승부가 7경주, 9경주, 10경주 이제 3개 중후반부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먼저 7경주입니다. 예, 국산 4군 1400 핸디캡이고요. 자, 이번 경주는 현장에서 대가리가 없는,
그런 경주인데요. 1번 그레이트 썬더, 3번 천비성, 4번 열린문, 5번 봄날의 기억, 8번 유정챔프, 9번 럭키여걸, 10번 터프맨, 11번 킹에이스, 12번 최강킨. 야, 지금 한 3마리 빼고 다 불러드린 것 같아요. 한 9마리가 자, 어떤 조합으로 들어와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 중에 아마도 근소하게 대가리 팔릴 놈이 아마 외곽에 11번 마 킹에이스라는 마필이 직전에 공백 이후에 나와가지고 다 와갖고 잡혔죠, 유승환 기수가. 착수는 4착이지만 착차가 거의 없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하지만 제가 볼때또한번 외곽 게이트로 밀려 있고 유승환 기수 그래도 최근 들어서는 조금 나아졌는데 뭔가 이렇게 빡세게 승부가 좀 들어갔을 때는 한타가 좀 부족한 그런 기수죠. 자, 이번 경주 아마 근소하게 대가리로 11번 마이 킹에이스가 팔릴 것 같은데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대가리. 자, 11번 마 킹에이스가 아니다. 킹에이스가 아니다. 자, 요번 경주 승군전 맞는 애들이 4마리가 있죠. 4마리 다 팔립니다. 자, 1번 마 문세영 기수의 그레이트 썬더, 3번 마 천비성, 3번 마 천비성, 거기에 9번 마 대지의 여걸, 대지의 여걸, 그다음에 12번 마 최강킨까지. 자, 네 마리 마필이 승군전입니다. 하지만 승군전 맞은 마필들의 전력도 만만치 않고요. 10번 마 터프맨 직전 경주에는 선행을 받아갖고 가는데 좀 압박을 받았죠. 그래갖고 직선에서 버티질 못했는데 자 외곽에서 선행 쏘고 나가면 무시 못할 마필이고 직전에 KRA컵 마일시에 나가서 가랭이가 좀 찢어졌던 마필인데 자, 이 정도 편성에서는 또 추입으로 때리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3번 마 천비성 역시도 좀덜 팔리고 안 팔리고 하겠지만 승군전 맞았지만 직전 경주 하만식 기수가 아주 여유로운 2착 승군입니다. 덕분에 부담 중량도 3.5가 빠졌다. 자, 제가 지금 언급해드린 요놈들 중에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가 하나 있는데, 자, 그 중에 인기 1위 팔릴 예정인 11번 마 킹에이스는 뒤로 돌리고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중배당으로 완짱으로 갖다 치지는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행운의 럭키 세븐, 7경주. 자,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시원하게 한구라 하겠습니다.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메인, 9경주입니다. 국산 3군의 1800 별정 삐역.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9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도, 혼전성 접전인데, 자, 그래도 이번 경주는 7경주보다는 조금, 입장권의 윤곽이 좀 나오는, 그런 경주인데요. 자, 요거 오늘 두 번째 승부, 조철이 노리는 배당이 한 10배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10배. 아마 거의 10배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여기도 강대가리 팔리는 마필들이 없어요. 강대가리 팔리는 마필들이 없는데, 자, 일단 3강으로 팔릴 수 있는 마필이 4번 마 라온 스페셜. 뭐, 승군전 맞았지만은 상당히 끈끈한 걸음을 보여줬던 마필이고요. 김용근 기수가 탔는데,
범현이가 2차, 뭐 대가리도 칠수 있었는데 조금 모자랐습니다. 거기에 또한 마리 승군마, 6번마 백색광채 역시도 직전 경주에 우리가 뭐 대길이지만 한방 때려먹자. 대길이도 짭짤했어요. 다섯 배죠. 온 포인트하고 같이 찍어 먹었는데. 자, 6번마 백색광채. 뭐 호전세가 있는 마필이고, 7번마 야호 골든캣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세 마리가 승군마들인데, 좀 전에 4번 라온 스페셜을 간발의 차이로 이기고, 대가리로 승군한 놈이 야호 골든캣. 자, 요 놈도 부담 중량이 좀 떨어져 있죠. 그래서 4번, 6번, 7번에, 나머지 마필들 중에 배당을 좀 터트릴 수 있는 마필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 이동국이가 타갖고 이것도 안 팔리지만 2번마 황금주머니가 배당을 낼수 있는 추임 마필이고요. 자, 또 3번마 디터미네이션. 이 마필도 역시 추임력이 한칼 있는 마필이죠. 예전에 조철 스타일 라이브 방송에도 왔었던 단아까 기수가 탔던 그런 마필입니다. 디터미네이션. 그때 당시에 단아까 기수가 조철 스타일 라이브 방송 조철의 집에 와가지고 이 디터미네이션이 느낌이 상당히 좋다. 그런 말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추임력이 좋은 3번마 디터미네이션. 거기에 외곽에 또 매니챔프죠. 역시나 매니피 새끼 무시할 수가 없이 꾸준하게 띄워주고 있는 마필이고, 자, 마지막으로 기습 선행 또 때리고 나갈 12번마 리빙스톤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이규의 기수에서 유승환 기수로 바꿨네요. 야, 이 리빙스톤을 이규의 기수한테 19조 곽영여 조교사가 기회를 많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좋은 기수 같았으면 아마 12번마 리빙스톤의 경주 기록이 조금 더 나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12번마 리빙스톤의 선행 버티기까지, 자, 인기 3강에 호락호락하게 승군마들한테 내주질 않겠다 하는 마필. 요 중에 한 놈이 딱 껴있습니다. 조철이 노리는 마필이. 자, 그래서 고놈에다가 한방 붙이는, 인기마에다 한방 붙이는데요. 한방 붙이는 마권. 한 10배가량 조철이 통박을 잡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큰 배당이 나오는 그런 경주가 아닌데, 그래도 예측권 20장 야물게 때려가지고 장안간방 때려내야죠. 자, 오늘 9경주 두 번째 승부처. 과연 인기 3강 승군마들을 이기러 오는 한 놈. 어떤 놈이냐? 자, 노리는 달러박스. 그놈에다 붙여가지고 10배짜리 완짱. 시원하게 한방 지지겠습니다. 자,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후반부 마지막 과천경마 마지막 승부처 10경주입니다. 자, 2등급 1400 핸디캡.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자, 요거 입상 가능성 있는 마필들이 전부 조철이 여러분들께 한 구라씩 해드린 그런 마필들입니다. 자, 이거 1번마 위너 브라운, 2번마 바램, 3번 러블리 케이, 7번마 마이티수, 12번마 별나라 신사. 이 다섯 마리가 전부 조철한테 한 방씩 걸렸던 마필인데요. 놓고 사고 빼고 사고. 자, 요거 식경주도 요거 다섯 마리가 좀 팔리는 경주고, 배당세로 팔릴 만한 게
출제 공백은 좀 있지만 빅투어르 기승하 기승을 한 11번 마 에코빌, 거기에 직전 경주 끈끈한 모습 보였던 8번 마88 빅토리. 자, 요두 마리도 인기 마필들의 허점을 끼고 들어올 수 있는 아나짜리들입니다. 자, 요 중에, 자, 이군 1400입니다. 이 1400이 딱 적정거리인 놈 하나, 기승기수도 제대로 앉았고요. 코스도 제대로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요거, 요거, 요거. 딱 걸렸는데, 조철이 요거 무조건 쌍승시까지 한 구라 때려 드릴 테니까. 과천 10경주, 마지막 경주예요. 항상 경마할 때 마지막 경주에 승부처가 있으면 마지막 경주 자금까지는 꼭 남겨놓고 하셔라라고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경마라는 게 마지막 한 방에 역전을 할 수도 있는 게 경마입니다. 조철한테 문자 신청해놓고 ARS 다 듣고 하는데 깨졌단 말이지. 근데 나중에 돈 떨어져서 못 했는데 마지막 경기에 보니까 조철이 항구라 해갖고 뒤집었어. 그 얼마나 열받습니까? 그죠? 근데 진짜로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참을, 내 배팅 하는데 루틴을 못 지키는 거지, 루틴을. 그냥 뚜껑 열리면 부어라, 갖다 부어라, 막 여기 끌어다 붙고 저기 끌어다 붙고, 그건 경만 못 답니다. 항상 나만의 루틴, 나만의 배팅 방식을 지켜야지 경마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 얘기가 길어질까봐 그런 건 나중에 라이브 방송에서 또 얘기를 하기로 하고, 아무튼 마지막 10경주는 편성에 딱 걸렸다. 기승기수. 문짝. 편성. 배당. 다 걸렸습니다. 자, 마지막 10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쌍승식까지 역상승식으로 상한가방 시원하게 때릴 테니까, 자, 과천 10경주 현장 예상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경마 실전 배팅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 자, 이제 부산 경마로 넘어갑니다. 부산 경마. 부산 경마는 2경주, 4경주, 6경주입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들어오신 분들, 또 새로 들어오신 분들,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은요, 구독 버튼 중간에 꼭 눌러주십시오. 구독 안 하신 분들. 자, 그다음에 손가락 엄지척 좋아요. 좋아요도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부산 경마는 총 3개, 2경주, 4경주, 6경주인데요. 자, 먼저 부산 2경주 승부처 들어갑니다. 자, 찍어먹기 한 방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주인데요. 자, 6권 1200 결정의 0. 자, 선행마필들이 많습니다. 1200이라서 그런지. 1번 드로모스, 외곽 10번마 블루스카이, 12번마 성실사랑, 14번마 아델보스, 거의 뭐 2번마 스프링파이어도 선행형이고요. 자, 선행마필들이 많은데, 자, 요번 경주는 찍어 먹기로 들어간다. 자, 1번마 드로모스인데요. 자, 역시나 이 마필도 선행마필이죠. 하지만 1번 게이트를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자, 비록 최은경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지만 직전 경주에 최은경 기수가 선행 경합을 하다가 아쉽게 대가리를 못 치고 2착을 했습니다. 자, 마필이 끈끈한 마필이죠. 거기에 인코스에 선행 선입까지 다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자, 1번마 드로모스, 요놈은 인정을 하고 간다. 인정하고 간다. 우리가 밀리언 뱅크의 드로머스,
완장으로 갔다 또 짭짤한 배당으로 찍어 먹었죠. 한 6배인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1번마 드로머스가 대가리가 팔리는데 선행 경합이 좀 일어나는 경주이기 때문에 뭐 아마 담배당으로 나오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1번마 드로머스 거기다가 또 최은경이까지 타가지고 또 믿어 못 믿어 꺾고 간다 뒤로 돌린다 이런 예상가들이 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번마 드로머스가 대가리가 팔리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런대로 배당이 괜찮을 것 같다. 자, 1번마 드러머스 쌍복식 대가리 놓고 찍어먹기 승부로 들어가는 경주가 2경주다. 자, 먼저 14번마 아델보스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이게 대길이 갈 거예요. 14번마 아델보스. 자, 얘도 선행을 가야 됩니다. 물론 직전에 선입으로도 입상에 성공을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1번 게이트에서 최적점괘를 했던 그런 마필이고 직전 경주에도 2번 게이트에서 최적점괘를 했습니다. 데뷔전에서도 얘가 3번 게이트인가? 아, 3번 게이트에서요. 1번, 2번, 3번 게이트만 받았었지. 자, 이렇게 외곽 게이트 받아본 게 이게 처음이에요. 과연, 14번마 아델보스, 뭐, 매니피세끼인데, 아델 시리즈 중에서도 잘 뛰는 마필들이 꽤 있죠. 그리고 선행형 마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자, 하지만, 요번 찍어먹기 승부의 초점은, 포인트는, 요 14번마 아델보스가 불안불안해 보인다. 결론은 자 그래서 1번마 드로머스의 14번 아델보스 요거 대길이 들어오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자 이렇게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1번마 드로머스는 대가리로 인정을 하고 14번마 아델보스는 과인기로 팔리는 것 같다. 자 요것도 꺾든지 받치든지 하고 나나짜리 한방 조철이 노리는 놈에다가 갖다 때리겠습니다. 갖다 때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원래 조철 스타일은 이 최저배당짜리 차라리 꺾는다고 말씀을 드려야 조철 스타일인데, 제가 받치든지 버리든지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경마 예상이라는 게, 참고를 하시는 건데, 예전에 어떤 분들은 아니지, 한 두어 분이. 제가 씩씩하게 대끼리를 꺾고 가는 이 예상이 참 많았었는데, 그 중에 어쩌다 한 개가 들어왔어요. 그거 가지고, 야, 막그 유튜브 밑에 댓글에다가, 조철이 니 믿고 이거 꺾고 갔다가, 피해봤다 이거죠. 아 진짜 그거 어떻게 말씀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제가 형식적으로 꺾고 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너무 맹신하는 것도 안 좋죠. 그래서 받치든지 빼든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만큼 약하게 본다. 팔리는 것만큼 세게 보지 않는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1번 드러머스 대가리 놓고 자, 부산 2경주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 한방 씩씩하게 들어갈 테니까 자, 부산 2경주 첫 번째 승부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부산, 메인 승부가 4경주하고 이제 6경주입니다. 부산 4경주, 부산 6경주 두 개인데요. 야, 요거 재밌습니다. 요것도 인기 1위가 좀
불안해 보이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데요. 자, 부산 사경주, 요번 경주에 인기 3강으로 팔릴 놈들이 1번 마 운주 세상, 4번 마 아델 로사리오, 9번 마 밀리언 뱅크, 1번, 4번, 9번. 자, 인기 3강인데요. 이세 마리 중에 한 놈을 불안하게 봅니다. 자, 1번마 운주세상 직전에 대끼리 한방 깔끔하게 이것도 찍어 먹었죠. 캡틴거래. 다시 한번 1번 게이트를 받아가지고 얘는 선행도 되고 선입도 되고 1번 게이트. 6전 뛰는 동안 대가리는 한 번밖에 없었지만 꾸준하게 띄워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6번 뛰는 동안 우승 한 번, 2착 세 번, 4착 두 번. 이 정도면 뭐 꾸준하게 띄워주는 거죠. 자, 거기에 4번 마 아델 로사리오, 또 아델 시리즈인데요. 자, 이놈 역시도 선행을 가는 편성에 잘 뛰는 놈이죠. 자, 아델 로사리오 루키 스테이크에서 2착을 했었습니다. 위너스타가 대가리 쳤었죠, 그때. 2착을 하고. 자, 그 다음 경주도 해피우먼에 이어서 2착 최시대 기수. 그런데 직전 경주에는 선행을 받긴 받았는데 이거 뭡니까? 조철이 또 대상 경주 한구라 찍어 먹은 거죠. 영광의 레전드의 맨 오브 더 이어인가요? 김해 시장대 대상 경주였습니다. 상대가 셌다는 얘기죠. 4번 아델 로사리오. 서울에서 내려간 하만시기가 고삐를 잡았습니다. 적정거리죠. 1200이면. 자, 9번마 밀리언 뱅크입니다. 이 핫바디 조창욱이가 타고도 두번 입상을 할 만큼 기본 능력이 센 놈입니다. 거기에 요번 경주 운짱까지 다시를 바로 바꿔놨는데요. 야, 이거 대가리까지 또 팔릴 수도 있는 그런 마필이죠. 자, 그러면 1번, 4번, 9번. 1번, 4번, 9번. 자, 인기 3강 중에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려면 한 마리가 어떤 놈이 덜덜해 보이냐? 이거 말씀드리는 게더 도움이 되겠죠.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는요. 9번마 밀리언 뱅크가 인기 3강 중에서는 과인기로 보인다. 결론은 그겁니다. 창욱이에서 다실바까지 바꿔놓는데 왜 그러냐? 자, 결론은요. 이놈이 전개가 1번 운주세상이나 4번 아델로사리오보다는 전개가 좀 불리하다. 자, 1200 경주거리인데 외곽 게이트에서 감아치기를 해야 되는데 이 4번이나 1번의 세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4번이나 1번의 세력이 만만치 않고. 자, 거기에 직전 경주에 2착으로 승분하긴 했습니다만은, 자, 이 3번 마 뜨거운 만남, 배당이 좀 나올 건데요. 2착 승분이 돼서. 취입 탄력이 상당히 좋았던 그런 마필이고. 자, 또 하나 기습 선행 때릴 수 있는 놈이 바로 페로비치 기수의 이 8번 마, 디 러블리 퀸입니다. 김혜선이가 타다가, 페로비치가 탔으면, 외곽에서 선행을 못 가도 2번매 물고 들어가면 충분히 가능한 8번 마, 디 러블리 퀸. 거기에 한 마리만 더 말씀을 드리면, 어부지리 취입. 직전 경주는 4안통 후에 나와가지고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았었던
자, 7번만. 와이즈걸도 신인기술 감량에 배당을 낼수 있는 그런 마필이다. 자, 요 정도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인기 3강 중에서는 9번만 밀리언뱅크를 가장 불안하게 본다 말씀을 드리고, 자, 현장에서 이미 조철의 머릿속에 레이더는 다 그려져 있습니다. 대가리는 어떤 놈이고, 붙여서 한방 때릴 놈은 어떤 놈이고, 중요한 거는 1번, 4번 두 놈의 대끼리, 준대끼리 배당에다가 때리는 승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따끈따끈한 중배당. 자, 1번, 4번, 9번 말씀드렸는데, 9번은 제가 덜덜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그러면 1번, 4번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넘어가면 양아치 새끼죠. 1번, 4번. 여기다 때리는 경주는 아니다. 노리는 놈이 한 놈이 또 있기 때문에, 그놈에다가 승부보는 오늘 부산 4경주가 메인입니다. 자, 5군 1200 핸디캡 안말경주에서 멋지게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1000만 원 시원하게 한방 쏠 테니까, 자, 4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산 6경주예요. 대상 경주입니다. 오너스컵 대상 경주가 펼쳐지는 그레이드 3죠, 3. 대가리 상금이 1억 9,250만 원. 야, 이거 한구라 하면 뭐 따끈따끈하죠. 오랜만에 대상 경주다운 혼전성 경주가 펼쳐집니다. 진짜로요. 가운데 낑굴빵으로 낀 7번 마 블랙머스크, 8번 슈퍼삭스, 9번 티스플랜. 요세 마리가 아마 거의 백판일 것 같은데, 이세 마리도 들어와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이거는요, 진짜로 대가리만 잘 잡으면 이거 한구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현장까지 조철이 확인할 게좀 있기 때문에, 최근 대상 경주가 대부분 과천 마필들이 많이 먹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요번 경주도 과천 마필들이 또 많이 팔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딱한 가지, 요번 오너스컵에는 부산말들이 좀센 놈들이 많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부산말 중에 한 놈이 대가리다. 그거 달러박스 놓고. 자, 대상 경주는 뭐가 어쩌고저쩌고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조철만 믿고, 조철하고 한배 타고, 요거는 무조건 걸리면 배당이기 때문에,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 부산 6경주. 엄청난 혼전인데요. 여기서는 고배당으로 한방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기대하셔도 좋겠다라고 바람을 좀 잡고, 우리가 배팅을 한 그놈이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역시 조철이 넘버원이다. 이 소리를 꼭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부산 6경주. 뭐, 주력으로 들어오면 무조건 상한가가 나오는 거고, 다치기 배당이라도 이거는 큰 배당이 분명히 들어올 겁니다. 적중이 되면. 자, 6경주 현장 예상 요거 꼭 참고하시고, 무조건 상한깡 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멋진 마법 한번 날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월 21일 일요 경마 실전 배팅 들어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자, 영상 보고 나가시기 전에 유튜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 오늘
오늘도 많이 협조를 해주셨는데, 이 현금으로 입금하시는 분들 조금만 서둘러서 입금을 시켜주십사. 어제 요 방송 끝나고 유튜브 올라갔더니, 어제 밤에들 많이들 또 입금 확인을 해주셨어요. 그래도 오늘 오전에 또 바쁩니다. 조철이 또, 딴 사람보다 조철은 이 문자 회원님들이 좀 많아요. 하루에 보통 한 200분에서 400분 됩니다. 근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뭐 400분까지는 택도 없고, 그래도 한 200분씩은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바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막 바쁜 시간에 좀 늦지 마시고, 요거 방송 끝나고 바로 입금하고 입금자 성함반점 주시고, 자, 내일 입금하시는 분들도 조금 한 한두 시간 전에 아니면 좀 일찍 입금을 좀 부탁을 드리면서, 자, 11월 21일 일요경마, 자, 여러분들과 승부처 다시 한번 보고 물러가겠습니다. 자, 과천경마 24790, 24790, 부산경마가 2경주, 4경주, 6경주. 자, 메인 승부는 과천이 7경주, 9경주, 10경주. 부산은 2경주, 4경주, 6경주. 자, 여기까지 승부처 말씀을 드리면서, 자, 내일 일요경마 멋지게 밑줄 쫙 그면서 깔끔하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입니다.